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하루 20명에서 40명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는 타지 등 외부 유입이 아닌 지역 내 감염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주는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북 지역에서는 모두 2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30명씩 나온 셈입니다. 특히 전주 음식점발 확진자가 이날까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가족 3명과 종사자 3명, 손님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진된 어린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8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감염 양상을 보면 기존 외부 유입에서 내부 전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되는 그 단계였습니다. 현재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좀 폭넓게 확산이 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초기 확산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자를 추적해보면 감염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도 쉽게 감염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증상 감염자들도 지역 내 확산을 키우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주에서만 도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인 모두 104명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 21명, 26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 65만 명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26명의 확진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에 충족합니다. 우리 전주시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지역 내 확산세 저지를 위해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진단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도민 한명한 명이 모두 방역 관리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